한국을 사랑한 외국 스타들과 함께 떠난 추억여행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랑도 모전여전 미모 비결은 김치 뭐야? 김치? 코리아가 사랑한 그녀 어? 우리나라가 사랑했다고요? 어? 땡땡 땡땡땡 누구지? 다섯 글자네 누구지? 귀니스 팔트로가 한국 음식 좋아하죠. 맞아 맞아. 귀니스 팔트로는 여섯 글자고. 안젤리나 졸리도 한국 음식 그렇죠.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안젤리나 졸리도 있을 안젤리나 졸리도 아니고. 졸리. 저도 과거 영상을 보고 반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영원한 첫사랑의 대명사 바로 소피 마르소입니다. 아, 소피 마르소. 아이고, 왜 생각 안 했지? 이거 라붐에서. 네, 네. 야, 이 당시에 문구점에 가면은 소피 마르소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샀어요. 너무 예뻐. 이분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예뻤어. 진짜 그 사진으로 돼. 진짜. 와, 소피 마르소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 소피 마르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았지만 1989년 그 국내 화장품 브랜드였던 광고대 촬영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에는 부산 국제영화제 폐막식까지 총 7번이나 내한했을 정도로 유독 이 한국 사랑이 강했던 외국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이게 뭐 뒤에서 남자 주인공이 다가와서 갑자기 네. 뒤에서 이거를 헤드셋을 탁 끼워주는 거 그게 진짜 아 본다! 너무 이쁘다. 귀여워. 너무 이쁘다. 와 근데 여러분 소피 마르소의 이 미모를 보세요. 야 이쁘다. 네, 이제 소피 마르소 이야기로 돌아와서 14살 때 바로 라붐에 캐스팅이 되는데 데뷔와 동시에 프랑스에서만 450만, 유럽에서는 1,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뭐 정말 프랑스와 유럽의 국민 아이돌, 국민 여동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붐2까지 대박이 나면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까지 이어져서 1980년대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배우로 항상 소피 마르소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영국에서도 미친 미모라고 네.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인기가 이제 계속되면서 1989년 그 화장품 광고 모델로 이제 소피 마르소가 발탁이 되는데요. 네. 당시 이제 강남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네. 한 채에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소피 마르소가 받았던 광고 개런티가 2억 원. 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네 채를 살 수 있어서 그런 가격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지 이게 광고가 대박이 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기억나는 네네. 게 무슨 뻥 이렇게. 그렇죠.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그 광고 함께 보고 오시죠. 오, 준비됐다. 아, 예쁘다. 야. 역시. 아, 귀엽다. 저러고 아파트를 네 개를 가져갔구나. 드봉 맞아, 드봉. 여자가 봐도 반하겠네요. 비현실적인. 2년 뒤에 영화 홍보차 또다시 내한을 하게 되는데 당시 한국을 찾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물 설문조사할 때 1위가 소피 마르소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영화 홍보를 위해 택한 나라가 한국이었던 거죠. 의리가 있네요. 그렇죠. 의리가 있어. 하필 우리나라라니까 어깨에 힘이 으쓱 올라갑니다. 네. 그 뒤로도 이제 아예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을 할 때 같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네. 진짜. 내한했을 때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저렇게 미모 유지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좋아하는 음식인 김치를 꾸준히 먹은 게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어떤 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치가 또 미모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센스 있게 받아칠 네. 정도면 이걸 뭐 여유라고 해놔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자주 오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 또 스며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녀의 한국 사랑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네. 와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말이 이제 절로 나올 정도인데 네. 바로 자신의 딸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엄마 영향인지 딸 줄리엣이 직접 해외 명문 대학 대신 네. 한국의 대학교를 택한 건데요. 작년에 입학했으니까 지금 2학년입니다. 후배야! 네, 그렇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몰랐어요. 외국 스타의 자녀들이 한국에 대학교를 온다고? 안젤리나 졸리 아들은 제 후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 소피 마르소 딸은 내 후배네. 와, 으쓱.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반해서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한국만의 그렇죠, 그렇죠. 매력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스타들도 수많은 월드 스타들도 사랑하는 이 한국. 이 외국인들 시선에서 본 한국의 매력 과연 뭘까요? 내가 자리 잡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저는 정문화 때문이에요. 정. 네. 2014년에 도착하자마자 정이라는 거 막 약간 따뜻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아 저는 여기 한국에서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저도 똑같은 정 때문에. 정? 가게 할머니들도 너무 따뜻하게 한마디 한마디 뭐 잘생겼다,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말 지금 듣고도 좋아요. 아니,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생겼다 소리로 와서 어린데, 살아야겠다라고. 아 잠깐만, 잘생겼다는 얘기 정말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 미국 놈은 잘생겼다. 나 영국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솔직히 우리 다 외국 사람들 있잖아. 우리나라 다 못 살아요. 왜냐면 너무 천천히 해. 모두 답답해요. 아 빨리 안 돌아가는구나. 빨리 안 돌아가요. 네, 그래, 서로 하나 팀이요 한 달 일주일 걸려요. 한국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팀. 아 우리 진짜 빠르죠. 엄청 요즘 그 택배 같은 거 그 뭐 당일 택배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속도가. 도저히 상상 못해요. 한 2주 걸려요. 뭐 주문해도 맞아. AS도. 아, 뭐 언제 올 수 있을 글쎄요.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야, 인터넷은 안 돼요. 야, 인터넷 안 되는데 언제? 아, 뭐 한 2주 후에 와서 고칠게요. 아, 뭐 인터넷 지금 해야지 뭐. 답답해. 우리나라 좋죠. 살기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안전하고 다른 나라 가보면은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첫사랑이 되면서 소피마로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변함없는 미모를 뽐내시면서 화보도 촬영을 하고 올해 4월에는 저렇게 책을 출간하는 등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정말 세월이 지나도 미모는 여전하시네요. 예. 네, 그래도 또 이제 잘 지내고 계신 거 보니까 아, 저희도 갑자기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자, 또 계속해서 다음 스타분들 만나봐야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소피마루소 왕조연과 함께 3대 책받침 여신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소피마루소 왕조연과 함께? 누군지 알 것 같아. 80년대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이었던 바로 이분. 남성들은 우상이 왜 이렇게 많죠? 바로 브룩실즈입니다. 브룩실즈 진짜 예뻤어. 진짜 예뻤어. 너무 예뻤어. 진짜 너무 예뻤어. 그때 예뻤죠. 너무 예뻤죠. 소피마루소도 진짜 예쁘고 왕조연도 예뻤지만 왕조연, 브룩실즈, 소피마루소 하면 브룩실즈는 정말 탑이었죠. 이제 압도적이었어. 브룩실즈는 한국의 88 올림픽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내한했을 정도로 한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활동도 일찍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시작했던 나이를 보니까 무려 한 살 때. 아기 때. 1966년 비누 광고부터 시작해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어요. 귀여워. 그 아기? 아기죠. 그 아기. 아 진짜 룰이 엄청 귀여워. 아이고 너무 귀엽네요. 네, 이렇게 비누 광고로 연예계 발돋움을 하기 시작했고 14살 때는요 세계적인 패션 잡지죠 보땡의 최연소 표지 모델 이거 진짜 될 정도로 아주 성숙한 미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14살하고요? 맞아요. 어른 같대요. 너무 이쁘다. 그렇죠. 어른 같아요. 굉장히 성숙한 미모를 뽐냈고 네. 국내에는 16살 때인 1981년입니다. 끝없는 네. 사랑이라는 작품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네. 이것을 계기로 88년 올림픽, 88 올림픽을 기념해서 한국에 방문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어떤 스타가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에서 열린 88 올림픽에 바로 브룩실즈가 직접 홍보에 나서게 됐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된 거죠. 이 올림픽 개막 3개월 전에 잔이윤 쇼에 직접 출연을 한 건데요. 네네. 브룩실즈 같은 대형 그 해외 스타가 한국 쇼에 출연한 건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브룩실드가 한국에서도 또 광고를 찍었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기를 실감했는지 네. 이 판을 벌려서 활동을 하는데 95년에는 알로에 음료 브랜드 광고를 무려 3편이나 찍었어요. 진짜요? 전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욕심이 많거든요. 알로에 마인. 어? 이런 거. 알로에 민? 알로에 마인. 아, 이 장면 진짜 유명한 장면인데. 기억나. 야, 이 보니까 이분이 선견지명이 좀 있으시네요. 한국의 이 시장을 진작에 알아본 겁니다. 여기 맞아요. 주식은 된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아유 되는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활동이 제가 알기로 갑자기 뜸해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브룩실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화려한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풍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14살 때 최연소 패션지 모델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 성숙한 배역, 성숙한 캐릭터를 참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역할들이 좀 미성년자가 하기에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씬이 좀 있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데뷔작인 영화 프리티 베이비라는 네. 작품을 보면 13살 때인데 27살인 상대 배우와 스킨십을 하는 등의 좀 장면이 있었고 13살인데요? 네. 아 그건 좀 그러네요. 그쵸? 그리고 역할 자체가 매춘부, 어린 매춘부 역할이어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네. 작품성도 있지만 네. 한국에 알려진 그 계기가 됐던 끝없는 사랑이란 작품에서는 네? 극중의 오빠 친구와 지난 사랑을 나누는 장면 때문에 또 파문이 좀 있었어요. 아, 그 수위가 높았나 보네. 네, 네. 미성년자인데다가 아무리 여배우지만 미성년자의 어린 여배우한테 이거 너무 역할이 좀 가혹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동학대라고 봐도 사실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네. 사춘기도 안 지난 브룩실즈에게 이런 역할들을 권한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친엄마, 친어머니입니다. 네. 심지어는 유명한 성인 잡지에 누드 화보를 찍자라고 먼저 연락을 할 정도로 좀 선을 넘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딸한테 이런 거를 시켜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통 엄마면은 딸이 한다고 해도 말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은 그럴 텐데 이 브룩실즈의 부모님이 그녀가 생후 5개월 때 이혼을 했대요. 네. 때문에 좀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딸 실즈가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실즈는 또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식이었다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15살 때 촬영한 청바지 광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광고의 멘트가 선정적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When people look at you, they're so dazzled. You must never know if they actually see you. The deep and complicated person you really are. I felt that about you instantly. 아, 요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어린 소녀를 성상품화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네. 결국 대형 방송국에선 이 광고 방영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실즈가 또 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I was naive. I didn't think anything of it. I didn't think it was sexual in nature. What was shocking to me was to be berated by, oh, you knew this was happening. This is what you thought. You were thinking these thoughts. 당시 그때 자신이 너무 어렸고 순진했고 또 그 멘트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제작진도 그거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야, 인생이 참 쉽지만은 않네요.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3년 전에 근황이 공개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른 강인한 어떤 이목구비, 선이 굵은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됐는데 키도 183이라고 합니다. 어휴, 와. 크시네. 아, 근데 여기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말단 비대증, 쉽게 말해서 거인증이라는 병 때문이었고 네. 실즈는 그래서 이 턱과 광대뼈를 계속해서 깎아내고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성장을 멈춘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진 보니까 같은 여자가 봐도 지금도 아름답고 시원하게 생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도 있으신데 네. 너무 이쁘세요. 네, 최근에 또 수영복 화보가 공개됐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저런 질환이라든지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리즈 시절의 미모가 그 떠오를 만큼 역시 한번 여신은 영원한 여신이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제 한국을 사랑했던 여신 우리 브룩실즈의 화려한 모습 뒤에 이런 좀 마음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네. 몰랐네요. 사실 이게 다 돈만 쫓다가 생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늦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이 주체적인 삶,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